충북 5.18 민중항쟁 42주년 행사위원회는 1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청남대에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상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남대에 더 이상 위협적인 대통령 구리동상을 세우지 마라.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충북도가 박근혜 문재인 동상을 계획하고 있다 합니다. 국정농단 탄핵으로 대통령 예우가 박탈당한 박근혜 씨의 동상을 또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도발입니까? 청남대 관리의 대통령 동상에 관련한 기준 원칙도 세우지 않고 그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렵니까? 이들은 더 이상 독재자, 범법자 대통령을 기억하는 방법이 위협적인 동상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 기념 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정의로운 원칙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독재자, 범법자, 대통령들을 기억하는 방법이 우람하고 위협적인 동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대통령 기념 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정의로운 원칙을 세우십시오. 더 이상 청남대에 위협적인 대통령 불의 동상을 세우지 마십시오. 이들은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 기록화 수정과 부정축제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제목 표지판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 반란과 범법자들의 역사를 똑바로 보여주는 동상으로 교체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요구했던 기록화도 수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두환 동상 원자리에 변경 경위를 알려주는 설명 표지판 설치를 요구합니다. 이명박 동상도 뇌물사기 부정축제의 제목을 게시하고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행사위는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북지사 후보와 충북도의원 후보들에게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청남대를 국민정원, 민주주의 역사 교육장으로 조성하고 청남대 반환 20주년이 되는 2023년 민주화 기념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주주의, 자유, 번영은 광주 시민들의 죽음에 빚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충청북도는 국가기념일인 5.18의 기념식을 한 번도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충북도에서 공식적으로 5.18 기념행사를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추가적으로 동상을 세우려 강행한다면 동상 저지를 위해 어떠한 행동도 감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차기 도지사 후보들, 도의원 후보들께도 요구합니다. 차기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더 이상 역사의 성의를 거스르며 관광 운운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길 바라며 조례를 제정하여 청남대를 법과 역사 등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의 정원으로 민주주의의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2023년 청남대 반환 20주년 국민적 민주주의 기념행사를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 충북도와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지성 충북 5.18 민중항쟁 42주년 행사위원회 공동대표는 지난 4월 11일 열린 청남대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 청남대 기념관 개관식에서 이시용 충북지사의 향후 계획을 분명히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확인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 11일 날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 그 건립 그 현장에서 축사를 하는 이시중 지사가 직접 이제까지 청남대 관한 모든 것이 이렇게 완료가 됐는데 이제 다음 해야 될 순서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동상을 설립할 계획이다. 아주 그렇게 설립할 계획이다라고까지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발언은 분명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 2-3일 후에 제가 청남대 관리사업소에 연락을 드려서 물었습니다.
했더니 구체적으로 아직 뭐 세운 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소장께서 대통령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 동상보존운동을 벌여왔던 이재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는 아픈 역사도 역사라며 역사는 지워질 수 없는 만큼 바르게 명확히 기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5.18 민주항쟁 42주년 행사인은 12일부터 1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주 북문로 소나무길에서 5.18 현장사진 전시회와 오는 14일 5.18 무역 참배 및 광주순례 등의 기념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충북메이크스TV 경철수입니다.